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고 대학생들과 캠퍼스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호흡이 있는 한 계속 이 배움의 길을 열어가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디자인학과 늦깎이 대학생 이선자입니다. 저 혼자 신나게 노는 제 놀이방이에요.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림 그리고 옷도 만들기도 하고 악기도 놀고 70년대 후반부터 그림을 배우는 과정에 결혼하면서 붓을 놨어요. 한갑 넘어서 붓을 다시 잡았어요. 벽해 이민정은 제가 작가로 활동하는 작가명이고요. 제가 유년 시절에 놀았던 그 놀이들을 좀 그리고요. 60년대 삶의 모습, 풍속화를 주로 좀 많이 그려요. 송남 박영섭 선생님이 이 민속화가에 좀 대가셔요. 야, 이거 보고 한번 그려보거라. 참고해서 그리고 있어요. 와, 아이고, 몇 시냐. 와, 챙기고 빨리 가야겠네요.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고요. 별명이 빨간공주예요. 오늘 오후 수업 있어요. 학교 수업 가요. 대학 생활이 지금 처음은 아니고 여기 오기 전에 디지털 대학 한국복식과학학과를 졸업하고 편입학해서 지금은 4학년입니다. 나 자신을 표현하는 건데 아이 저는 아직 부족해요. 근데 시간 안에 다 완성은 했는데 이건 A, 이건 하나의 B 또 하나는 안이 있어야지 숫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에 있는 글들이 되게 감성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듣고 뒤로 잊어버리는 나이라 필기를 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노트 갖고 다니는 사람 다 혼날 거예요. 코멘트 반영해가지고 다음 주에 디벨롭 시켜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볼게요. 네. 개인전을 이렇게 세 번 열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개인전 그 팜플렛도 제가 한글 파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영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하면서 야, 이거 시각 디자인 공부를 하면은 이 팜플렛만큼 좀 멋들어지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강의실 문 열고 나오면서 잊어버려요. 갖고. 그 연세에 새로운 과목, 그것도 디자인이라는 거를 공부하겠다라는 거를 생각하실 것도 존경스럽고 성실을 하시고 굉장히 욕심 많으시고 도전적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오후에 수업 또 있어요. 패키지 디자인 수업이라고. 안녕. 잘 지냈어? 네, 괜찮으세요? 한 달 반 울고 다녔어. 편입해갖고. 너무 힘들고. 왜 그러냐면 처음 접하는 건데 3학년이 제일 수업이 많고 과제도 많은 때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편입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받아놓은 밥상이니까 내가 이걸 물리지 않고 잘 먹어 치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쉬는 방학 때 저는 쉬지 않고 프로그램에 몰입했고 과제하는 데는 흉내는 내고 따라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했고 많이 어려웠기도 한데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큰엄마라고 하면서 잘하라고 해갖고 가장 큰 응원군은 동화 작가인 양봉선이라고 초등학교 친구거든요. 네, 봉선이가 100만 원을 입금해주면서 야, 선자야! 100만 원 내가 입금했다! 응원해줬어요. 봉선아, 너 생각난 김에 지금 전화했어.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야. 대단하지. 나는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네 힘으로 내가 어쨌든 졸업작품 잘 통과하게 열심히 할게. 항상 건강하고 다음에 만나. 저에게 대학 생활은 한마디로 행복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20대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센트로 아니면 단풍? 단풍. 치프 단풍. 치즈 돈까스. 응. To lead a better life, I need my love. Get more than you. 아, 그래도 나 편입하게 해서 힘들 때 도와줬잖아. 오전 오후 수업 있을 때는 꼭 여기 와서 먹고요. 치즈 돈가스. 치즈가 들어가 있어야 좋고. 이 치즈 돈가스는 요즘 젊은 층들이 돈가스를 거의 좋아하잖아요, 다. 이게 함께 소통하기에는 돈가스 먹으면서 소통하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디자인은 절대 혼자는 게 모자는 거야. 디자인과 인간 네트워크가 좋아야 돼. 내가 보니까. 제가 모르는 거 있을 때면 잘 알려주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하는데 엄청 편해요. 잘 하고 계셔가지고 다행히. 의욕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으신 분인데 그거를 되게 또 끝까지 해내려는 게 어른으로서도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닐까 하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늘 선배 같으면서도 친구 같은 동기입니다. 서로 잘 어우러져 잘 비볐을 때 제맛이 나잖아요. 우리 시각 디자인과 친구들도 잘 어우러져서 비빔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비빔밥입니다. 배부르게 잘 먹었어? 네, 맛있었어요. 아이고, 나도 덕분에 젊어지고 좋다야, 맛있게 먹고. 행복해. 시각 디자인과를 마무리 잘하는 거고요. 상관면 문화의장 6기로 뭐라도 하면서 신나게 놀고 싶고요. 21세기의 김홍도가 되고 싶습니다. 가정의 달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어버이날 다 챙겼고 남은 게 스승의 날. 아, 선물 뭐 드리지? 이번 지출이 너무 큰데 이번 달. 아, 선물도 비싸고. 근데 보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 딱 만들어서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5월입니다. 저처럼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니 뭐니 해도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 꽃 선물이 제격입니다. 저랑 같이 꽃 선물 하러 가실래요? 꽃 선물을 만들려면 꽃에 대해 일단 알아야 할 텐데 이 분화를 재배하는 농장이라면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 농장에 꽃이 진짜 진짜 많네요. 그렇죠. 예. 오늘 제가 사실 카네이션 꽃을 선물을 직접 만들고 싶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꽃을 이제 뭐 골라야 하고 하는데 어떤 카네이션이 일단
예쁘고 좋은 카네이션인가요? 자기의 취향이 다 틀려요. 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빨간 게 카네이션 색상이지만은 네. 또는 뭐 조금 향기가 나는 뭐 향 카네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류도 있거든요. 그럼 이 계절의 여왕인 5월에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좀 애착이 가는 좋아하는 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겨울에도 꽃 피고 계속 꽃을 피우는 게 제라늄이거든요. 그럼 한번 보러 가실까요? 어? 있어요 여기? 예예예. 예, 예. 들어오십시오. 가자. 사계절 내내 꽃을 생산하는 이 농장에서는 카네이션은 물론이고 제라늄, 후쿠시아, 달리아 등등 웬만한 꽃은 다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꽃 앞에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겠죠. 꽃과 함께 인생샷 건져봅니다. 야, 오늘 건졌네. 프로필 사진 제 지금 앨범이 꽃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예쁜 꽃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또 직접 만들어 봐야 하니까 만들려면 이 분화된 꽃보다는 절화된 꽃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이 절화된 꽃들이 모여있는 곳이 또 있다고 합니다. 구르로 가보실까요? 꽃꽂이용 꽃을 사기 위해 온 꽃 도매시장. 자, 꽃에 대해서 배우고 왔으니까 이제 내가 고르기만 하면 되겠지? 오! 카네이션! 그치, 이거 있어야지 무조건. 그 다음을 좀 볼까? 뭐가 좋을까?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쁜데? 이것도 예쁜 것 같고? 근데 이거 어울리나, 이게? 아, 분명히 배우고 왔는데 막상 고르려니까 이게 또 되게 힘드네요. 이거랑 이렇게 예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아, 저는 플로리스트 정봄비라고 합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플로리스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카네이션으로 선물들을 꽃다발, 네. 꽃꽂이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지금 왔거든요. 네. 얘랑은 어떤 게 어울릴까요? 이제 핑크다 하면 약간 빨간색의 핑크 계열도 어울리고요. 네. 그 다음에 노란 계열들도 또 화사해 보일 수 있어요. 흰색 계열들은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될 수 있어서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다발로 여기 사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걸 다 사면 좀 비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사장님께 일단 얼마인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알고 사야지 우리도 이제. 네. 사장님, 이거 한 단에 얼마예요? 네, 그거 한 단에서 12,000원입니다. 사장님, 근데 네. 여기 생각보다 조금 가격대가 좀 네, 착하죠? 착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착한 거예요?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이제 계속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싱싱하고 물건을 단으로 파는 데서 또 이렇게 싸요. 선생님 좀 마음껏 좀 골라볼까요, 저희? 네. 감사합니다. 전남 동북권에는 서울 양재 꽃시장처럼 큰 도매시장은 없지만 이곳에 오면 그나마 많은 종류의 꽃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 중에서도 특산품만 가져온다고 하니까 어떤 꽃을 골라도 다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선생님 이제 저희가 장봐온 꽃들이 풀어놓으니까 이렇게나 많아요. 네. 생각보다 많이 샀네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꽃들로 이제 대망의 선물을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부터 해볼까요? 자, 바구니 먼저 하시게 되실 건데요. 네. 먼저 이 그린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네. 자, 사선 자르기로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꽂아주는 한 3cm 정도. 그냥 막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어떠한 이건 질서와 질서는 법칙. 원초점,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각도를 주면서 어느 가운데 한 점을 향해서 꽂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팁은요. 네. 카네이션인데 카네이션에 지금 몽우리가 져 있어요. 여기를 살살살살살살 돌려주시면 화형이 좀 펴져요. 오, 꿀팁인데요? 네. 플로리스트에게 꽃바구니 만드는 팁을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가운데를 향해 무심한 듯 툭툭 하다 보니까 저도 소질이 좀 있는 것 같더라니까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포인트 꽃으로 마무리하니까 꽃바구니가 더 화사해졌습니다. 자, 드디어 꽃바구니가 완성이 됐습니다. 세상에 선생님.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아까 분명히 바구니만 있었는데 이렇게나 멋지고 한전풍성한 큰 꽃바구니가 완성됐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만들 게 남아있죠? 네. 와인병에 귀여운 꽃꽂이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빈티지한 느낌으로 병 오브제 꽃꽂이 또한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은은한 꽃들을 풍성하게 넣어서 앙증맞은 또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아쉬우니까 한 가지만 더 배워보죠. 자, 선생님 이제 저희가 꽃다발을 만들어 볼 건데 네. 꽃다발이 사실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꽃다발 만들 때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건데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잡아 갑니다. 이걸 스파이럴이라고 하는데 스파이럴? 네. 오. 이렇게 돼야 꽃이 만약에 이렇게 잡다가 하나가 이렇게 엇갈려서 잡히면 이게 불러져요, 꽃이. 그래서 꽃양이 많아져도 꽃한테 무리가 안 되는 배열이 이 스파이럴? 네. 이거라고 보시면 플로리스트의 도움 없이 저 혼자 꽃다발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도 예뻐 보였던 꽃바구니와는 달리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요. 제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꽃을 하나씩 잡아가며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제 꽃다발 어떤가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꽤 그럴싸하죠? 완성! 자, 드디어 저희가 만든 꽃다발이 완성됐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그 전에 알던 꽃다발은 사실 요 위에 뭔가 함께 포장지가 둘러 쌓여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꽃다발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네. 놔둬도 괜찮은 건가요? 아, 그럼요. 요즘은 환경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자연물을 활용해서 꽃다발을 만들자라는 취지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직접 꽃을 배우고 또 골라보고 고른 꽃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쁜 선물을 완성해봤는데 네. 꽃을 직접 구매해보셔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이 꽃 선물도 너무너무 의미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 가정의 달이 끝나기 전에 꽃 선물 한번 도전? 넌 언제나 더 예뻐. 보기만 해도 마음 설레는 꽃. 세상에 많은 선물이 있지만 직접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만큼 정성 가득한 선물이 있을까요? 아마 선물 받는 사람도 두 배의 기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는 직접 만든 꽃 선물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우리네 삶이 되고 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 당진 면천에서 만나봅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제가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곳은 조선시대 읍성의 모습을 간직한 당진의 한 마을입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곳은 충남 당진시 면천면입니다. 그것도 면천읍성으로 조선시대 외구방어를 위해 쌓은 성인데 성 안에는 마을 형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활짝 열린 성문을 들어가면 면천읍성 성안 마을이 펼쳐집니다. 2007년부터 대규모 복원 작업이 이뤄지면서 봉성과 객사 등 옛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설사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면천읍성의 변철사를 들려주실 장영란 문화관광 해설사님. 면천읍성의 역사가 귀에 쏙쏙 저와 함께 역사여행 떠나보시죠. 여기가 면천 읍성의 안에 있는 마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읍성 안에 있는 마을. 오. 여기 고려시대에 고려 918년 개국했잖아요. 고려시대의 문화유산부터 시작해서 조선 초기 세종 때 읍성이 만들어졌거든요. 세종 21년에 읍성을 쌓기 시작하였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때는 성벽 철폐령이 내려져서 성벽이 많이 훼손되었다가 다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이 성안 마을이 더 활성화가 돼서 서점도 생기고 그다음에 진달래상의 마을도 생기고 미술관도 생기고 해서 이제 과거와 현재와 같이 공존하는 마을이에요.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소설가로 유명한 연암 박지원 선생도 이곳 면천에서 군수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의 숨결이 느껴지는 동원과 객사도 최근 복원됐습니다. 면천군에서 객사가 가장 건물의 격이 높은 곳이고요. 바로 옆에 이제 동원 군수가 이제 사또님이죠. 군수가 머무르는 공간이 있었고 여기 정청은 조종관이라고 하는데 궁궐을 상징하는 궐패,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 이렇게 모셔놓고 1월 1일하고 보름날 북쪽에 계신 임금님을 향해 예를 갖추던 곳이기도 했고요. 네. 여기 보면은 이런 공간에서는 서울에서 온 사신이나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신이나 임금님의 이제 그 손님들이 머무는 공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의 고장 면천 성암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명물이 있죠. 바로 콩국수입니다. 국산 콩을 갈아 진한 맛을 자랑하는 콩국수. 당진 면천의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대를 이어가고 있는 면천 성암마을 콩국수집을 찾았습니다. 11시 오픈이네. 지금 계실라나? 시간이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일찍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문 듣고 왔어요. 무슨 소문? 여기가 3대째 하는 콩국수집이라고요. 맞을걸요? 아, 맞아. 맞죠? 네. 잘 찾아왔네요. 3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콩국수를 만들어왔다는 골목 맛집.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다시 며느리에게 전해내려고 있는데요. 고소하면서도 진한 골목의 맛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저희 큰애가 27살이니까 거의 한 28년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할머니 때 드셨던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자네 할머니가 음식 솜씨가 참 뛰어나셨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뭐 지금은 다 잡고 하시고 안 계시지만 고손님들이 다. 오늘의 골목 맛집 하루에 딱 3시간만 문을 여는데요. 메뉴도 딱 두 가지. 겨울과 여름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는 4월 18일 날 메뉴를 바꿨어요. 근데 이제 또 칼국수를 언제 넘어가느냐 또 이제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또 이 콩국수는 말복이 지나면 또 매출이 거의 5분의 1 정도로 떨어져요. 제가 경험상 그러면 저도 이제 장사꾼이니까 잘 나가는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면 말복 지나면 또 산바람 나요. 그럼 그때 또 칼국수로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식당 문이 열리는 시간, 주차장은 벌써 만석입니다. 이른 점심시간부터 찾아온 손님들로 빈자리가 없는데요. 주말에는 줄서기가 기본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야, 벌써 다 드셨네요. 다 먹었어요. 일찍 오셨나 봐요. 네, 저 좀 급하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 오자마자 나오자마자 바로 다 먹었어요. 이 집은 자주 오시나요? 제가 여기 8년째 단골인데요. 아기 가져서 배가 남산만큼 나왔을 때부터 계속 먹기 시작해가지고 매년 여기에 매운 비빔국수랑 네. 콩국수 먹으러 찾아오고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깥에서 먹는 것도 좋고요. 사장님이 워낙 자상하시고 또 저희 이모 같으셔가지고 네. 애기 엄마야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이렇게 툭툭 두드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가장 좋은 거는 맛이 너무 좋아요. 사장님 저희 주문할게요. 네. 올려드릴까요? 지금 콩국수하고 칼국수하고 다 돼요? 아니요. 지금 오늘 칼국수 시즌이 끝났고 콩국수 시즌이에요. 아 그래요? 별미 비빔국수가 됩니다. 그러면 콩국수 두 개하고 또 맛 봐야 되니까 사이드 메뉴로 비빔국수. 고맙습니다. 안에 느낌이 예전에 동네에 있던 식당 특히 오래된 중화요리집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좌식에다가 가운데 통로 있고 좌우로 방 있고 테이블도 그렇고. 주문이 들어오면 방금 뽑은 생면을 팔팔 끓는 물에 삶아냅니다. 하루 동안 숙성해둔 반죽으로 그때그때 면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우, 네. 열미 비빔국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소한 깨가루까지 듬뿍 올려진 두 가지의 국수. 벌써부터 입안에 침이 가득합니다. 이 집의 메뉴 콩국수와 비빔국수입니다. 먼저 콩국수 얼음 끼워져 있을 줄 알았는데 얼음은 없고 그냥 진한 콩물에 국수를 말아서 주셨는데 아 진한 콩국물 냄새 나고요. 좀 신기한 거는
백태인데 백태보다는 조금 더 진한 그런 색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섞었나? 한참 서리태 열풍이 불었어요. 검은 블랙푸드 식품이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저희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서리태로 바꿨거든요. 저희 집만 지금 노란 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은 고생을 했어요. 사실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제가 좀 애기 아빠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좀 더 좋은 거를 가미할까 생각하다가 청태라는 콩을 발견했어요. 근데 청태는 맛도 서리태보다 더 뛰어나고 색감도 서리태는 좀 검은빛이 있어서 좀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콩, 노란 콩과 청태를 섞었더니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청태와 백태를 반반 섞어 만든 콩 국물, 그 맛은 어떨까요? 걸쭉하면서도 고소합니다. 입자가 완전 공장에서 나온 그 부드러운 그 입자는 아니에요. 딱 갈았던 느낌. 맷돌로 갈 것 같은데? 맷돌? 요새 맷돌로 가나? 3대니까.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이렇게 맷돌에 갈아서 그 콩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맷돌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맷돌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넣고 곱게 갈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동근 원반에 이렇게 손으로 제가 이렇게 걸러가지고 이렇게 그 양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직접 뽑아낸 생면의 매력, 면발의 쫄깃한 식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면의 모양과 두께가 일정한 거는 요거는 이제 기계로 뽑아낸 면 같은데 반죽이 상당히 찰지거든요. 그렇다면 수타인가요? 이 사람의 신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손목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또 쉽고 좀 몸에 무리 안 가면서 맛도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발로 밟아보자 해서 밟았더니 탄력도 있어지고 이 손에 무리도 덜 가고 이 모양을 만들기도 쉽고 또 기계에다 넣어보니까 기계도 무리가 덜 가고 면도 더 쫄깃쫄깃한 것 같은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족탈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건 한 10년 넘었죠. 그것도 한 번째. 이번엔 입소문 자자한 이 집의 별미 비빔국수입니다. 제가 그동안 먹어본 맛과 조금 달랐는데요. 한 입 먹는 순간 미소가 절로 나오는 맛이랄까요? 옛날 고추장 맛. 새콤달콤 매콤하면 달콤이 7, 새콤이 2, 매콤이 1. 이제 서너 분이 오셔서 한 분 정도가 되게 콩국수를 싫어하시는 분이 굉장히 프로테이지로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드신다 그러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싶다가 비빔을 한두 그릇 해드리다 보니까 의외로 또 비빔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지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정기적인 메뉴로 하자 해갖고 이제 비빔을 하게 된 거죠. 새콤달콤 맛있는 비빔국수는 먹을수록 감칠맛이 살아났고요.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콩국수는 어머니의 손맛처럼 반가웠습니다. 호로록 호로록 국물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 콩국수 클리어. 그리고 이전에 비빔국수까지 깔끔하게 두 그릇 비웠습니다. 당진 면천에서 맛본 3대째 내려오는 콩국수 비빔국수인데요. 일단 손맛 가득, 정성 가득하기 때문에 더욱 맛있고 무엇보다 이 시기에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죠. 여름철에 한 번 더 가서 먹고요. 저는 또 가을에 먹을 수 있다는 칼국수 맛이 궁금하거든요. 그때도 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맛 궁금하시면 면천에 오실 때 꼭 한번 걸음해보세요.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는 당진 면천읍성 성안마을. 성안마을 골목에는 오래된 손맛을 자랑하는 콩국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면서도 고소한 그 맛에 다음에 떠올 것을 약속하게 되는데요. 언제가 더 변치 않는 그 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을 부르는 그 맛 찾아 면천 성안마을 골목길로 함께 떠나보시죠. 좋아하는 문화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3355 모여 세상을 바꾸는 문화판. 시민주도 문화 커뮤니티 공간 포항 삼세판을 소개합니다.
자, 문화를 즐긴다는 거 소중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포항시는요,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 공간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리 포항 곳곳에, 우리 마을 곳곳에 어떤 시민들이 주도하는 문화 아지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포항시 기북면의 한 농촌마을. 이 마을에 1호 카페가 생긴 이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인다는데요. 우리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보이시죠? 삼세판. 바로 이곳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때마침 주민들이 카페에 모여있네요. 아니 그런데 한낮에 영화 감상? 농촌 마을에서 정말 제대로 문화 생활을 즐기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그냥 보기에는 예쁜 카페인데 안에 분위기는 조금 달라요. 네. 뭐 하시는 중이셨어요? 영화 보고 있어요. 영화 보는 중이셨어요? 아, 그런데 카페에서 영화를 본다? 전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자주 봐요. 자주요? 네, 네. 오, 모여서? 네. 카페에서? 네. 영화를? 네. 이 카페는 이 마을로 귀농한 한 부부가 만든 공간인데요. 농촌 마을에서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꾸민 곳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랍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인다라는 데도 벌써 의미가 있는데 이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장님께서 처음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저 2021년에 시청 홈페이지에 그 문화재단에서 삼세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지원을 했고 이제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문화의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노크를 해서 이제 같이 와서 이런 활동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주 모이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늘 오셔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겠네요. 네. 그럼 지금 같이 계신 분들하고 저도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겠네요. 네. 뭔가 재미난 것들이 있겠네요. 네. 함께 해도 될까요? 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주부들이 모여 뜨개질을 하는 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을 축제도 연다는 기북면 사람들. 역시 문화란 더불어 함께 나눌 때 즐거움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땀 내는 거 처음입니다. 즐겁게 땀이 나네요. 맞아요. 여기는 항상 예.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니까 항상 땀이 나요. 기북에는 없는 이런 문화가 너무 좋아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중에서 이곳 마을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삼삼오오 모여 즐기는 네일 아트인데요. 지금은 잠시 예뻐지는 중입니다. 짜라란. 힐링됩니까? 아, 좋아요. 여러 가지 꽃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네일 아트를 선택한 이유는 있어요? 네일이 이제 미용에도 좋지만 저희가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농사일을 하고 이제 밖에 나갈 때 손이 좀 일하다 보면 거칠어지고 좀 손톱에 때 같은 것도 끼고 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네일 아트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가리면서 다니는 게 좋아서 이걸 하게 됐어요. 같이 이렇게 손도 만지면서 네, 스킨십도 네. 하고. 아우 좋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짜라란. 저 목표는 그냥 기북에 모든 사람들이 농번기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농한기 때는 이곳에 와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뭐 사랑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또 문화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네, 바랍니다. 기북의 정이나 기북의 네.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이곳으로 오면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응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포항시 북구 신광면에 자리한 우각 12마을. 이 마을엔 몇 년 전부터 문화의 향기가 펄펄 풍긴다고 하는데요. 전번에는 그거 했으니까 도모 하면 되세요. 우리가 병문난이라도 가잖아.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마을 회관에서 우리 마을의 문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포항문화재단 삼세판 그 사업에 지원을 해서 당시에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 부녀회원 몇 사람이 온라인으로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로 이제 서로 모이고 같이 공부하다가 삼세판 사업을 만나서 그게 좀 더 강력한 모임을 하게 했거든요. 이름 그대로 향기 마을이잖아요. 네. 이곳에서는 어떤 향기가 피어나는지 저도 좀 향기 좀 맡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요. 좋습니다. 네. 대구. 나중에 대구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아로마 오일을 활용해 현재 나의 감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감정 오일 테라피를 한번 해봤는데요. 과연 서영석 리포터의 현재 감정 상태는 어떨까요? 혹시 어제 밤에 잠을 좀 충분히 못 주무셨어요? 오, 맞습니다. 네. 이틀을 잘 못 잤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게 나와요. 지금 심신이 몹시 피로하고 쉬고 싶다. 내 뜻대로 일이 좀 덜 풀려서. 어, 맞아요. 네, 그러세요. 오, 신기한데요? 손금도 봐요? 와, 신기하다. 어마. 향기로 문화를 잇고 문화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졌는데요. 주민 스스로 찾아낸 행복한 삶. 이제는 일상이 곧 문화가 되었답니다. 그다음에 향이라는 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요. 예. 네. 뭐 우울하다가도 밖에서 우울하다가도 여기 왔어. 이런 걸 하면 뭐 정말로 기분이 좋아서요. 다 잊어버리고. 마을 회관에 공방을 차린 주민들은 스스로 함께 나눌 문화 활동을 회의를 통해 정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바느질이랍니다. 이젠 웬만한 옷은 직접 만들어 입으신다고 하네요. 이곳은 분위기가 또 확 달라졌습니다. 뒤에 보니까 재봉틀도 쫙 잘 돼 있고요. 네. 세탁소는 아닙니다. 네. 왜 이렇게 재봉틀이 많아요? 아, 저희가 여기가 솔직히 신광면이 작업복이랑 이런 게 좀 곤치고 싶을 때 홍연아 시내 나가게 되면 맡기고 2, 3일 있다가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마을에 분여회에서 재봉틀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여회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아저씨 작업복, 바지 단 내 손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정말 꿈이 큰데 젊은 사람들이 살러 들어오는 그리고 여기서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언젠간 만들어내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또 꾸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니까요. 이 문화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거나 혹은 도시만에 많이 있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지역, 우리 마을 곳곳에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새로 하나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포항에서, 마을에서, 곳곳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게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모여 무언가를 즐기고 행복을 느끼는 우리 마을 문화 아지트. 삼삼오오 모여 세상을 바꾸는 문화판. 포항 삼세판에 꼭 한번 놀러오세요. 제목부터 내용까지 독특하고 신선한 공연이 강릉을 찾아왔다. 신명나게 흥을 돋우고 멋에 취하고자 의기투합한 예술가들이 있었으니 제목하여 신유배기행. 2024년 예술유랑단이 펼치는 특별한 시간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보자. 찾아간 곳은 강릉시 구정면. 이곳에 모처럼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 정도에 한 줄 깐다. 자세히 보니 리허설이 한창이다. 세 분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전국을 다니면서 예술 나눔을 하는 그런 기행입니다. 제가 춘천에서 이제 저도 그 함께 공연을 했었어요. 그 신유배 기행에. 예향의 도시 강릉에서도 이런 멋진 아름다운 나눔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매년 1월부터 3월이면 설마나 무대나 공연이 거의 전무한 상태. 마치 유배 생활하는 것 같았던 예술가들에게 오늘은 모처럼 물 만난 날. 끝났다. 그리고 MC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일렬로 서서 한번 인사. 하면 끝이다. 네네. 용어네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리허설에 임하는 주인공은 우리나라 마임 1세대 유진규 씨. 많은 사람들이 마임 그러면 뭐 좀 특이하고 좀 이상한 거로 생각하는데 누구나 다 말없이 몸짓을 하고 있거든요. 생활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 말 없이 표현하는 그런 세계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예술혼을 북돋고 예인들의 멋과 흥과 신명을 나누는 자리에 설레는 마음 가득한데. 저도 이제 환갑이 됐어요. 예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방마다 특색 있는 어떤 정신을 몸에 담아서 또 그걸 풀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연보다 좋고 또 면면이 다른 자연스러운 그런 관객들과 만나고 또 공연 끝나고 나서 또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예술이 담고 있는 어떤 깊은 미학적인 내용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독특한 무대, 드로잉 퍼포먼스가 기다리고 있다. 제가 지역을 다닐 때마다 그 지역 색을 담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강릉의 바다를 담은 봄을 느끼는 새 한 마리를 이렇게 날려보낼 예정이에요. 그리고 반가운 얼굴도 있었으니. 우리가 보통 지방에서 이렇게 행위적인 예술을 본다는 게 쉽진 않아요. 우리 강릉에서 하니까 강릉말로 뭔가 소개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네,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저쪽에서는 그냥 온몸으로 얘기하고 이쪽은 소리를 하고 저서는 뭐 음악에 맞춰서 글을 쓰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잖소. 근데 자세히 보면 감동이네요. 멋있어요. 몸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 명의 예술가가 뜻이 맞아 떠나온 문화 유배길. 시작 전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이번에 조금 운동으로 척가고 하고 야야 품지 말고 그래 아가씨 한다고 거의 되나 이게 믿기나 이게 강릉 사투리로 재탄생한 금도끼 은도끼는 다시 들어도 재미가 쏠쏠. 드디어 본 공연이 시작됐다. 신유배기행의 막내 신은미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는 화려함과 생동감의 극치를 이루고. 항상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그 지역 예술가분들과 함께 콜라보 공연도 하고 제 예술 세계에서 큰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말 없이 관중을 사로잡는 무대를 압도하는 몸짓 언어. 유진규 마이미스트의 공연은 언제 봐도 유쾌한 풍자와 위트가 가득.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말이 없어도 서로 몸짓으로 몸의 느낌으로 주고받을 수가 있구나 느끼는 그 부분이 아마 마임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대일동 명창의 구성진 가락은 과연 어떨지. 한소리 일단은 그 노래라 하자고 소리라 그러잖아요. 세계에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악처럼 음악의 박자에 24대기를 따오고 또 12달 12박을 또 만들고 또 쉬머리를 만들고 사신미를 추구하고 그 만물에 있는 그대로 현상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우리 영동에 계시는 나비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 말로 신하이라고 하죠. 즉흥으로 이렇게 연주를 막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예술가들의 봄. 이런 전통 예술의 다양성과 그리고 재미들을 많이 느끼고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무대는 다 함께 만드는 즉흥 퍼포먼스.
강릉에서 활동 중인 나비 김민채 행위 예술가의 신비로운 무대. 순수 예술의 어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또 만들게 된 것도 너무 뜻깊고 기쁘고 또 와주신 공연자들, 출연자들께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쉽게 만나기 힘든 품격 있는 무대는 관객에게도 단비 같은 시간. 어느새 공연은 절정으로 치닫고 일반 공연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전체 예술가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현실을 예술로 극복하는 새로움을 알게 된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큰 공연이나 좋은 공연은 보통 서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강릉에서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삶 속에 막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 그런 거 풀어내고 축복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올해 2024년 유배는 모두 종료가 됩니다. 내년에도 이제 제2회 유배로 또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려고 하고요. 이걸 매해 이런 저희가 이 보릿고개가 매해 거듭되기 때문에 그 보릿고개가 끝나지 않는 한은 계속 이렇게 프로젝트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공연이 없으면 공허함을 달랠 길 없는 천생 배우들에게 무대는 소통의 자리이자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선물일 터. 내년 그리고 후년에도 이런 귀한 자리에 함께하길 기원합니다.